40년이 되었습니다. 유럽 선교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이룰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녕 약속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2015년 7월에는 반드시 유럽 5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독일에 선교 나가서 진정 주님께서 함께 하신 유럽 선교 공연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중국, 일본, 미국도 또한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교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원합니다. 이제 곧 2014년 7월부터는 이제 1년 동안의 연습에 들어가야 하는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는 213 미국이죠. 아직 213 지역입니다. 284-4111입니다. 저 메어리에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 함께 합니다. 26절 안녕하세요. 이경실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6장입니다. 개혁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Now Jericho was tightly shut up because of the Israelites. No one went out and no one came in. Shut up 하면은 입을 다물다 닥치다. 흔히 남에게 상스럽게 명령조로 말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방, 집을 닫다, 잠그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가 문이 아주 타이트하게 꽉 닫혔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문들도 있었고 지금 방금 전에 그 요단강을 그냥 건넜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궤로 그 성궤가 있는 순간만은 그 물이 파일처럼 이렇게 쌓이게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한 그런 기적들을 보았고 또 여리고 백성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닫혔고 No one went out and no one came in. 나가고 들어가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Then the Lord said to Joshua, See, I ha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s along with its king and its fighting men. Along 하면은 전치사로서 무엇을 쭉 계속 따라 부사로는 앞으로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활동을 계속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승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리고의 모든 그 백성과 왕과 용사들 모두 내 손에 넘겼다고 하였습니다. Along with its king and its fighting men.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March around the city once with all the armed men. Do this for 6 days. March around the city. 여기 성 주위를 한 번씩 도르라고 하십니다. With all the armed men. 여기 그 무장한 군사와 함께 Do this for 6 days.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Have seven priests carry trumpets of lamb's horns in front of the ark. On the seventh day, march around the city seven times with the priests
blowing the trumpet. 여기 트럼펫을 잡고 그 제사장이 또 일곱 명을 선택하였어요. 일곱 명이 그 트럼펫, lamb's horn, 그 양의 뿔이 이렇게 달린 거, 그것을 그 속이 비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로 불면은 소리가 나서 그 lamb's horn 그것을 나팔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front of the ark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그것을 잡고서는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seventh day, on the seventh day, seventh 일곱째 날에는 march around the city seven times. 그 성을 일곱 around the city seven times. 일곱 번을 도르라고 하였습니다. With the priest blowing the trumpet. 그리고 도를 때 지금은 이제 blowing 트럼펫을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엿새 동안을 돌라고 할 때는 트럼펫을 불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일곱째 날에만 지금 그 성을 일곱 번을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하였습니다. Lambs 하면은 숫 양의 명사로서 숫 양의 그 horns 나팔을 말합니다. Blowing 하면은 공기 증기의 분출하는 소리 또한 재즈 연주 blow 하면은 동사로서 입으로 불다 바람이 불다 또한 바람 입김에 날리다 날려 보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When you hear them sound the long blast on the trumpet, have all the people give a loud shout. Then the wall of the city will collapse. And the people will go up, every man straight in. Blast. 그래서 이거는 폭발. 흩뿌리는 한 줄기의 강한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악기, 호각, 경적 등의 빵 하는 소리. Blast. 여기서 straight 하면은 똑바로, 일직선으로, 곧장, 곧바로, 삐뚤어지지 않게 바로. 여기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의 귀에 들릴 때에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So when you hear them sound a long blast on the trumpet. 그 트럼펫의 나팔 소리를 길게 부는 소리가 long blast 이게 빵 하는 소리인데 그 길게 그 부는 그게 신호음이 되어서 have all the people give a loud shout 그러면은 그 소리에 맞춰서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그 shout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then the wall of the city will collapse 그런과 동시에 벽이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And the people will go up, every man straight in.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올라갈 수가 있다. 그 무너진 성벽으로 통해서 여리고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man, every man straight in. 그래서 곧바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예, 하나하나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팔로우 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대한 말씀,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놀랍고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감사합니다.